예, 여러분. 제가 또 느긋하게 또 전적을 또 말하고 있는 순간에 게임이 또 바로 잡혀버렸습니다. 아, 나 막방이었는데. 아, 힘든데.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게 자, 아니랍니다. 같이 또 해설을 또 도와주실 우리 선지국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먹거리 선진국 보전협의 협회장 맡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선지국이 저 해장국 이름 아니었습니까? 무슨 부분집합이겠죠? 해장국. 먹거리 이름이었어요? 예. 먹거리 이름이었어요? 해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다 먹거리죠? 아마 이불거리겠어요? 먹거리, 예, 먹거리, 먹거리. 아, 발음이 좋지 않았나요? 먹거리. 선지국님, 그자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왜저뭐저 아이디가 피소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예? 왜냐면 피소스라는 아이디 쓸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 왜 닉네임이 선지국이에요? 뭐 간단하죠. 피를 소스로 만든 음식이 예. 선지국이니까 선지국입니다.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 소스가 그 소스가 아닐 왜 텐데. 아이디가 피소스냐? 아이디가 왜 피소스냐고요? 네. 이름이 한자로 이렇게 딱딱 있는데 한자로 두자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철수. 근데 그 앞자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프로스퍼가 되고요. 뒤에는 원자가 돼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제 이름을 영어화하면 바로 나오는 얘기죠. 프로스퍼 소스, 쉽게 얘기해서 피소스. 프로스퍼 소스요. 예, 프로스퍼. 잘 쓰던 그런 의미죠. 소스 원. 근원자니까 소스가 되겠고요. 아, 그래요? 예, 아줌마님은 장명 하나 해드릴까요? 아줌마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미 제 삶이 나태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또막저 슈퍼마켓만 가면 갑자기 막 눈이 확 밝혀지면서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제 닉네임이 아줌마입니다. 밝혀버렸어. 좋네요. 생활상을 반영한 닉네임. 더 현실적이죠, 아무래도. 아줌마님 성함이 유리인듯 닉이 유리인 것 같아. 바게뿐보다 이쁘다. 코파. 코파기 아니네. 민트님도 저래 적고 있네. 민트님도 제가 하나 작명해 드렸는데. 한국말로 해가지고 구라파 향초 어때요? 탁월한 장난 아닙니까? 아니 예, 제가 정중하게 사양할게요. 이상한 장면 하지 마. 왠지 두려워. 네, 게임에 집중하시죠. 자, 우리 저 게임을 좀 볼게요. 자, 3기척이죠. 자, 잃게 된 3기척에 지금 2티어를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기척입니다. 4기척이에요. 예, 3기척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사기척제 맞네요. 4기척이네요. 예. 4기척 10인박엔이고, 그리고 지금 영국이죠. 영국 지금 무슨 토미가 저렇게 많이 모였나요? 뭐지? 코팍, 겁쟁이 유리누님, 피소스님의 장명을 거부하다니 메롱. 코팍한테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해가지고 좀, 라이센스장을 좀 찍어줘야지. 아, 예, 아하, 라이프맨. 라이프맨, 스나이핑 나죠. 기갑적단병. 하필 또 개배업을 한 기갑적단병이 하필 또 개배업을 한 기갑적탄병을 또 잡아먹었어요. 진입교 이렇게 들어왔었네요. 되면 뒤늦게라도 또 개배업 업그레이드 한 기갑적탄병 한 부대 더 만들어야죠. 그죠? 기갑적탄병 기갑적탄병을 지금 자꾸만 지금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저기 지금 보병 중심이잖아요. 네. 3톰이면은 지금 저 보병 트럭이 지금 당장 나온다 할지라도 늦거든요. 중위도 나왔겠다. 아, 10인박엔 뭐하나요, 10인박엔. 10인박엔 그거 들어가가 뭐하냐고. 아, 본부트럭 이제 올라 이제 이동하고 있어 이제. 처음에 토미를 이거 많이 이상해요. 생산해가지고 땅의 수급을 주축을 따라가겠다는 심산이고. 아, 그러네요. 4기척 2티어 올라가는 게 늦다고 해도 톰이 세 분대하고 중요한 분대가 나올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트럭을 이동을 안 했었구나. 아, 아, 트럭을 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래? 빨리 생산이 되네요. 아, 그랬나요? 방금 뭐지? 뭐지? 아, 또 해요, 또. 또 해요. 아,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아,
아, 망했어요. 이 그 복수 로우랜드가 그 알겠죠? 망했어요. 자리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요. 하늘 그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린스들이 영국보다 앞서니까 빠르게 사후 부자 사후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 게임을 단박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 아니 우리 위로미트님은 2티어 올리고 4티어를 올려가지고 지금 기름도 많이 먹었겠다. 그렇죠, 그 좋은 점이죠. 사후를 뽑아야지 하고 있는데. 사후를. 오치키스. 아. 대체 헛장. 아 이 판도 헛장인가요? 저번에도 저 포치키스 말고 사후를 찍어놔야지 찍어놔야지 하다가 결국에 또 포치키스를 썼거든. 뽑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아, 코치를 발견하자마자 업을 취소하고 그냥 레신 하나 구비하면서 박합이나 그런 걸 준비하면서 낫자. 안타까움이. 자, 지금 호치키스도 네, 아깝겠다. 이제 중대 타야죠. 맞죠? 해처라도 뽑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호치키스가 뭐 영국 선대로 뭐 좀 더 저 쓸모가 많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봅시다. 아, 사고가 아닌 게 진짜 아쉽다. 뭐 PIA DP 하기에는 또 호치키스가 더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동성만으로는 좋은데. 그렇죠. 보병도 잘 잡잖아요. 누구보다요? 뭐 연사속도도 그렇게 썩 느린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베르게 티거보단 잘 잡을 거예요. 보병은. 베르게 티거보다 잘 잡는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잘 잡는다는 거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구보다 잘 잡는 거가 그 기준이 아니잖아. 비교사 대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자 중이 죽나요? 아줌마님 생각하시는 중이 지금 저 호치키스한테 뻗대다가 훅 가거든요. 아 저기 또 차몰관설 내놨네. 아 중이 실패. 미니션 수급이 0인데 참어라 이거. 어 잠시만. 오오오 저거 그냥. 아 중이. 중이 미트리. 중이가 왜 거기로 이렇게.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로프트 롤랜드 쪽은 아무래도 강을 기점으로. 중이가 또 리트리. 안전한 태강로가 중앙 다리밖에 없는데요. 그 직각로 딱 맞춰서 직각하기가 쉽지 않죠? 영국도 참 저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중앙 다리 쪽으로 좀 리트릿을 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리트릿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리트릿 하기 전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그 뛰어가는 경로가 이렇게 흰 줄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줄이 자기 원하는 리트릿 경로와 일치했을 때 그때 리트릿 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 그런 또 좋은 팁이 있네요. 근데, 위급할 때는 그런 거 확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시간이 있어. T 바로 눌러야지. 위급할 때는 T 언타죠, 아무래도. 자, 뭐, 리트릿 경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저 주의를 해가면서 게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게임은 신경 쓸 게 많아요. 커버도 끼랴, 리트릿 경로도 생각해 놓으랴. 저렇게 왼쪽에 참호를 파고 뒤로 앉아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자원이 다 수급이 끊겼을 때는 딥코 밑에 있는 전략거점하고 그 거기에 두샵 방향에 있는 전략거점 그 두 개 이으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자원들이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호치키스가 예 토미를 지금 계속 지금 예 보내려고 너 빨리 집에 가 라고 계속 사격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두 전략거점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호치키스가 지금 주포업을 한 거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 호치키스가 아무리 주폭을 하면 스트레이트나 명중률 떨어진다고 하지만 연사력이 일단 두 배이기 때문에. 아, 연사력이 더 올라가요? 예, 연사력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뮤니만 가능하다면 주폭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뮤니 쪽이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75로 데뷔업을 하는 게 더 좋았을까. 선택적인 판단으로 쓰고 있었지만 주님이 있으면은 수업을 해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포치키스 지금 PIAT에 지금 자꾸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아, PIAT가 저렇게 아팠나. 포치키스가 HP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포치키스가 체가 좀 작은. 아, 예, 포치키스 날아가고. 아, 저렇게 갈 후치 아니었는데요. 아, 우리 민트님, 예. 어, 지금 저게 지금 써지나? 오. 저거 저 별표 처리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하 그러게요. 그건 이제 처음에 어, 저기 써지네? 채팅창에서 프로바이트인가 프로빈든가 그 욕설 필터링을 꺼놨나 봅니다.
아, 좀 민트님 또 괜히 이상한 짓을 다 해줘. 자, 지금 자원이 끊겼고요. 그리고 예, 우리 저 9시 지역에 있는 10뮤니션 지점에 참호를 건설해 놔가지고 자원을 절대 못 먹게끔 만들고 있고, 또 우리 12시 지역에 또 전략 거점을 자꾸만 지금 공격을 와서 아예 그냥 영국을, 아 지금 전차군단을 아주 그냥 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선택해. 오. 아, 크로멜! 멋진 녀석이네. 아, 크로멜. 아, 이게 좀 처절하게 말리네요. 예. 자, 또, 우리 전적을 보셔야죠. 안타까웠던 점이 후치인 걸 확인했으면은 4티어 업을 하지 말던가. 그게 참 안타깝다. LAT를 좀 그렇죠. 뽑거나 아니면 3티어를 또 부랴부랴 올려가지고 예. 아머드 클래스 썼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건물 자체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4티어 값이. 그러니까 예. 선택을 했으면 업을 하지 말거나, 혹은 그게 첫 번째 아쉽고,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계속 미는 거가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그쪽에 영국의 본진이 있기 때문에 충원으로서 계속 거기 쪽에서 큰 이득을 보기 힘드니까요. 차라리 소위협이나 박격 차를 확보해서 왼쪽을 다시 수복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역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영국의 이동 노선이 또 짧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자기 본진이니까. 영국의 최대의 약점은 역시 이동 노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 이동 노선이 본진이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조건 망하는 진영이더라고요. 자, 점수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승리자 영국. 뭐지? 캐논 달래풀, 예. 승리했고요. 7,356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럽민트님 5,002점이고요. 뭐 점수 차이가 썩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 사살수 12명에, 자, 7명이 죽었다. 영국이 그렇게 썩 많이 안 죽었네. 아, 뭐 사살수나 패배를 보니까 지금 게임 시간 11분 6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큰 접전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거의 뭐 참호의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유럽미트님의 좀 우유부단함의 현상을 볼수 있는 게임이었네요. 우유부단님. 그렇죠. 아, 예, 여러분들 방금 선지국님의 또 막말을 보셨습니다. 자, 해설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